제가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몇 곡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틀즈의 옐로우 썸마린이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썸마린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한글로 하자. 그래서 그대로 번역해서 이제 노랑잠수함이라고 써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물론 뭐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받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제 닉네임, 노랑잠수함, 왜 하필이면 노랑잠수함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왜 노랑잠수함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것도 또 옛날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아재들이 옛날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재미있는 장르 같아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데 저도 그런 얘기 한번 해보는 것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왜 노랑잠수함이라고 닉네임을 쓰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라떼이조스가 될것 같긴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만진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게 84년? 1984년도 였을 겁니다. 아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가 81년도네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직업교육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위탁교육으로 컴퓨터를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컴퓨터가 뭐였냐면, 8비트 컴퓨터였었고, 베이직 뭐 이런 언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배웠던 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듣는 음악 카세트 테이프를 꼽으면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었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컴퓨터를 배웠던 친구 하나는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전산병으로 와 있어서 나도 컴퓨터 열심히 해서 전산병으로 왔으면 좋았을 걸뭐 이렇게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기 직전에 새로 이제 부임하신 중대장이 컴퓨터를 책상에다 올려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컴퓨터 쓰는 거 정말 없던 시절인데, 와, 저건 뭐야? 막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게 뭐였냐면, 그 컴퓨터가 뭐였냐면, 매킨토시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그 흑백 9인치 조그만한 모니터하고 본체가 붙어있는, 초창기의 흑백 매킨토시였더라고요. 그 중대장은 꽤나 앞서가는 사람이었던 셈이죠. 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컴퓨터가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제대를 했는데 제가 제대한 게 89년 12월에 제대를 했거든요. 12월 크리스마스 지나서 27일인가 28일인가 제대를 했는데 새해가 되면서 바로 종로에 있는 종로 컴퓨터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배우겠다고 갔어요. 가서 컴퓨터 공부를 하다가 그때 이제 뭐 MS-DOS 3.21뭐 이런 거 공부했던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볼, 포츄란, 어셈블리 뭐 이런 거. 문제는 그쪽은 저하고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연찮은 기회에 뭘 공부하게 됐냐면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픽셀 페인트, 뭐쿼 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3D 쪽도 공부를 좀 했었고 뭐 그때 제가 만졌던 포토샵 버전이 처음 만졌던 게 버전이 1.2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초창기였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때는 일러스트레이터 88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버전이 뒤에 이제 숫자가 붙은 거는 한참 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만지게 되면서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마 맥킨토시 동아리를 만들어진 게 맥다모라고 하는 모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맥다모에 회원가입은 했었고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저를 컴퓨터를 가르쳐 주셨던 그 학원 선생님, 맥킨토시 컴퓨터를 가르쳐 주셨던 학원 선생님 그 작업실에 갔는데 뭐 이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PC통신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좀 보고 앞에도 좀 보고 몇 번 따라서 해보다가 나도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집에 이제 IBM 컴퓨터를 갖고 있었거든요. IBM 호환 컴퓨터죠. 286AT 허큘리스 그래픽의 흑백 모니터. 그때부터 이제 그린 모니터를 썼었는데 조금 이제 신모델로 나온 검정 바탕에 흰색으로 다 표현되고 그레이스케일이 지원이 되는 그런 모니터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최신 컴퓨터라고 막 부러워들 하고 그 램 1메가에 하드 20메가짜리 컴퓨터였었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던 거는 그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게임도 꽤나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대기업에 나오는 컴퓨터들은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은 이제 용산도 거의 뭐 인기가 없지만 그때는 용산이 없던 용산 전자상가가 미처 자리 잡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려면 세운상가를 가야 됐었어요. 사가에 있는 세운상가에 가서 조립 컴퓨터를 샀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세운상가를 뛰어가서 오뎀이라고 하는 내장 오뎀 본체에다가 꼽는 오뎀을 사서 꼽았죠. 그게 2400bps 모뎀이었고요.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뒤에 전화라인 꼽는 포트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전화선에서 뽑아서 여기다 꼽고 여기서 선을 뽑아서 전화에서 꼽죠. 그러면 내가 그 통신 프로그램으로 이제 PC 통신하고 있다가 전화가 걸리면 끊기는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경북대인가 해서 그 컴퓨터 동아리가 만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C통신을 처음 시작했었고요. 제가 처음 접속했던 PC통신 서비스가 어디였냐면 하이텔의 전신이었죠. 캐텔. 캐텔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처음 회원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회원가입을 할 때 그랬었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갔더니 이용자 번호를 입력하래요. 원하는 이용자 번호를. 근데 그게 번호라는 명칭 때문에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뭘 하지? 그러다가 생각난 숫자가 뭐였냐면 제 군번. 그래서 제가 이제 논산 87군번인데 13으로 시작하는 군번이거든요. 그래서 군번을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래요. 그래서 군번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게 이제 그 총번이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총번으로. 그래서 제 이용자 아이디는 군번 8자리. 제 비밀번호는 총번 6자리 이렇게 입력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하죠. 제가 그때 많이 활동했던 동호회 이름들이 기억나는 게 캐드 동호회도 있었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시사랑이라고 하는 동호회도 있었고 제가 좀 주로 활동했던 거는 맥킨토시 컴퓨터 사용자 모임이 고맥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많이 활동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는 PC통신하는 사람들은 PD 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채팅이라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채팅도 참 열심히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용자 번호가 너무 어려워요. 숫자로 되어 있어서 헷갈려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별명을 정한 게 노랑잠수함이었어요. 왜 노랑잠수함을 정했냐면 제가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틀즈의 옐로우 썸마린이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썸마린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한글로 하자. 그래서 그대로 번역해서 이제 노랑잠수함이라고 써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PC통신을 쭉 하다가 나중에 시기가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PC서브라고 하는 PC통신
서비스가 생겼었는데, 그건 되게 특이했던 게, 유료 서비스였어요. 그 당시에 캐텔, 하이텔, 얘네들은 무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PC 서버는 유료라고 하더라고요. 월 사용료를 내야 되는. 제 기억으로 그게 아마 사용료가 몇천 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서는, 야, 무슨 PC 통신 서비스를 돈을 내고 쓰래? 뭐, 이렇게 불만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캐텔 하이텔에서 볼수 없는, 유료 서비스니까 쓸수 있는 좀 재미있는 서비스들이 좀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사실 한동안 그 PC 통신이 되게 인기를 얻으면서 나중에 그 포스코에서도 그 당시에 포스텔이라고 하는 PC 통신 서비스를 잠깐 내면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별로 이렇게 인기를 못 얻는 바람에 문을 닫고 말았지만, 서비스가 종료되고 말았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유니텔이니 뭐냐는 것들은 이제 그 뒤에 나왔던 것들이고, 한참 뒤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때는 시내 전화는 전화요금이 무조건 한 통화당 2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PC통신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전화요금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시내 통화도 분당, 이제 몇 분당, 그러니까 기본 통화 따져가지고 일정 시간마다 통화료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국내에서 아마 그 촛불 시위를 처음 했던 게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해가지고 그거 뭐 한국 통신인지 한국 PC통신인지 앞에서 그 촛불 시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94년, 5년 그때쯤에 저는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이얼업 모뎀을 이용한 방식의 이제 인터넷 서비스도 처음 이용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그 전에 사용하던 이제 노랑잠수함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계속해서 이어서 썼던 거죠.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이제 웹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웹브라우저였었고, 저는 제가 처음으로 접속했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인터넷을 처음 접속했던 컴퓨터는 맥킨토시 파워북 520C라고 하는 노트북이었었고요. 그걸 가지고 다이얼업으로다가 인터넷 접속을 해서 처음으로 입력했던 그 홈페이지 주소가 apple.com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느려서 주소창에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appl.com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친 다음에 담배를 한대 폈어요. 담배 한대다 피다 친다니까 천천히 천천히 첫 페이지가 이렇게 쫙 뜨는 그때 기억이 되게 강렬했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인터넷을 일찍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을 편입해가지고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이제 그 제품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학교 전체에서 아마 그 컴퓨터로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쪽은 이제 그 과제를 내주면, 그 리포트를 내주면 도서관에 간다든지 해서 디자인 관련 책도 뒤지고 해서 뭐 내용 복사도 하고 막 스케치도 하고 이러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시면 죄다 도서관으로 달려갔는데 저는 당당하게 집으로 왔어요. 와서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천천히 접속해서 이제 뭐 관련된 자료도 좀 뒤져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림 좀 괜찮은 거 있으면 프린트해서 모아서 제출을 하면 교수님들도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너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디서 구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거 인터넷으로 찾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셨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야, 이거 좀 봐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져간 이제 그 자료들은, 과제 리포트들은 항상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담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는 노랑잠수함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한 3년? 그때쯤부터는 노랑잠수함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 한 7, 8년 정도를
써온 닉네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는 김정환이라는 제 이름보다는 노랑잠수함이라고 하는 제 닉네임으로 불리는 게 좀 더 익숙하긴 하더라고요. 워낙에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억해보면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름 뒤에 님 붙이는 게 되게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암호개미, 뭐 김정환님 뭐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 사실 그것도 PC통신 시절에 시작됐던 문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PC통신 동호회 모임을 나갔는데 그 전에 이제 글로 쓸 때는 게시판에 글로 쓸 때는 암호개님 암호개님 쓰는 게 별로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별명 뒤에 님자를 붙여서 노랑잠수함님하고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데 되게 어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저도 이제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님자를 붙여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시절에 어떤 문화의 흐름이 PC통신에 의해서 주도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다가 말하자면 웹소설이라고 말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때 PC통신 시절부터 조금씩 조금씩 태동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타지 소설 분야는 지금도 인터넷에 연재를 한 다음에 책을 출간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에 진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못 보던 장르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애초에 받아주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타지 소설 장르를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들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판타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일단 PC통신 게시판 적당한 곳에 연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연재를 하면서 조회수가 많아지고 해서 인기를 얻으면 나중에 그게 이제 책으로 출간되는 형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PC통신에서 유명한 드래곤 라자를 쓰신 이우혁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PC통신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것도 기억을 하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PC툴즈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쓰시는 김현국인가 강현국인가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우리 어릴 때 배웠던 황순환의 소나기를 패러디한 소나기 그 몇 년 후 뭐 이런 거를 쓰셔서 유머소설이죠.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베트남 소나기 스콜 그래가지고 또 계속 연재를 좀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분은 본인이 PC통신하는 거에 관해서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서 쓰셨다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아마 책으로도 내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문화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조 PD라고 하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음악을 전공했던 분이 아니었죠 아마. 그런데 유학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취미 삼아서 음악을 만들어서 PC통신 어딘가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인기를 끌어서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가수가 되셨던 그래서 조 PD님의 음악은 초창기의 노래들을 들어보면 가사가 이렇게 욕설이 좀 많아서 방송 불가인 노래들도 있었다고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때 그분의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송을 위해서는 이제 가사를 뭐 이렇게 또 순환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을 나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노랑잠수함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게 된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제 인생의 절반 정도를 이제 노랑잠수함이라고 하는 닉네임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닉네임 좀 바꿔볼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워낙에 이제 말 줄이는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 인터넷상에서 저를 노랑잠수함이라고 부르는 게 귀찮으신지 노잠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노잠님, 노잠님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었더니 딸아이가 그걸 딱 보더니 노잼? 맞아, 아빠 노잼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이런 의미가 아닌데 뭐 이렇게 쑥쑥 걸렸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가끔은 노잠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여전히 제 닉네임은 노랑잠수함입니다. 20, 7, 8년간 써온 닉네임이니까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쓰는 제 닉네임은 영원히 노랑잠수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닉네임이 왜 노랑잠수함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낙되는 말이지 라는 분위기에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영상을 찍었네요. 감사합니다. 27년간 사용되고 있는 닉네임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